중복 파일 제거, 사진 영상 정리 및 컴퓨터 용량 늘리기. 중복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포디딕 두플리커트 파일, 엘리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포디딕 중복 파일 삭제기를 검색합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고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현재 2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으로 첫 번째로는 다이제스트 알리고즘을 사용하여 100% 정확도로 중복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성 임계값을 조정하여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중복 파일을 검색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스캔을 하지 않아도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중복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일부만 제거할 수 있고 유료 플랜인 경우 무제한 삭제가 가능합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완료 후 시작을 누릅니다. 무료 플랜 버전인 경우에는 15개의 중복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인 경우 1개월 1년, 그리고 연구 라이센스를 현재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이메일로 받은 제품 코드를 입력합니다. 제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메뉴는 중복 항목 알림 설정과 구글 드라이브의 중복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 항목 알림 설정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알림을 받을 수신 시간을 설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스캔을 하지 않아도 알림 설정이 완료됩니다. 중복 파일 찾기에서 원하는 드라이브나 폴더를 선택합니다. 설정 화살표를 누르면 제거 방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이동, 연구 삭제, 또는 원하는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캔 제외에서는 윈도우의 시스템 파일이나 0바이트의 파일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로는 유사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100%로 지정하면 동일한 사진만 검색하게 됩니다. 중복 파일 탭을 누르고 원하는 형식을 지정하고 스캔을 합니다. 완료가 되면 중복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의 경우 미리 보기가 가능하여 동일한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파일 전체 선택을 누르면 원본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이 됩니다. 삭제나 휴지통 이동 등 경로를 지정하고 제거를 누릅니다.
제거를 한 경우 삭제가 완료되고 확보된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파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4DD 두플리커트 파일 데리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